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노동계 파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 사실 이 이슈를 딱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안 좋은 이슈, 악재성 이슈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정확하게 뭐 여러 가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잘 모르고 계실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네. 주가 움직이는 것만 보니까 예. 또 지난 금요일에 대조약이 5주 만에 이제 정상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 내용부터 먼저 짚고 가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업의 분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노사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임금 협상도 해야 되고 또 교섭단체에 관련된 내용도 협약도 수정해야 되고 여기서 핵심 뭐냐. 우리 이데일리 TV의 강점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런 설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방송이라는 거예요. 왜?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규가 별로 없는 회사에 경쟁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또 논문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주가라는 것은 과거의 실적, 현재의 수요, 미래의 가치가 이렇게 범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한 요소만 가지고 결정은 안 되지만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시위를 통해서 문교하는 기업의 가치, 미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도 되고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난달 이미 6월달 6월 2일 날 파업에 들어가서 6월 22일부터 배가 들어가야 되는 1독, 1독, 2독, 3독 이렇게 독, 도크가 있습니다. 네. 그 도크를 점거를 해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TV로는 많이 보시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해결 극적이 타결되고 바로 일요일입니다. 어제 이제 1독, 이 점거됐었던 곳에 배를 진수할 수 있는 작업이 진행이 됐어요. 무려 51일간 파업이 극적 이제 타결돼서 5주 만에 진수가 된 것인데 이 노사 양측은 올해 임금 인상률을 4.5%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어려울 때 코로나 국면으로 여러 가지 조선 산업이 어려워질 때 깎여 나갔던 30%를 보완해 달라 그랬는데 또 잘 안 돼서 10% 인상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4.5%의 극적인 임금 인상 합의 타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사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네. 우리는 원칙대로 해결을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는 예.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면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조선산업이 문제가 끝났네 이제 좋을 수 있겠네. 우리가 조선산업의 기술력이 워낙 강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분규나 또는 노사 간의 갈등이 얼마나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보면은 당장에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또 법을 강조하거든요. 법대로 원칙대로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가자. 그러면 이게 50여일 동안 가동을 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보통 피해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 피해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대략 한 8천억 원 정도의 이 손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고 우리 TV를 보시는 분들도 헐? 50여일 아니 시위를 했는데 8천억 원이야? 뭘 때려 부순 거야? 그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조업을 못 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매출에 근거를 해서 산정한 거죠. 그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8천억일까? 실제로는 아니죠. 실제로는 아니지만 어디에 근거하느냐? 그래야 일단 피해 보상 해달라 하는 쪽은 피해 보상액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와 기준이 되는 것은 매출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파업하는 쪽에서 무슨 소리냐? 어차피 지금 조선업이 매출 원가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거둘 수 있는 수익은 별로 안 됐다. 피해가 뭐 끼케야 한 10억, 20억밖에 안 될 거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하청 노조 상대로 해서 청구 소송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좀 원청 노조는 뭐냐면은 이 원청 노조는 대우조선해양이나 또 하청을 주는 다른 관련 기업들이 있어요. 네. 이들은 자꾸만 하청지에도 그렇고 여기 이제 금속노조까지 민주노총의 금속노조까지 연대파업을 하니까 아 이거 우리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상황까지도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우조선의 양도 그렇고 또 하청을 주는 원청 관련 기업도 그렇고 금속노조를 탈퇴하겠다 이런 찬반 투표 지금 완전히 완료된 건 아닙니다. 개표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8천억 원의 규모가 피해가 있다는 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나죠. 뭐 이게 뭐 어찌됐던 간에 어느 정도로 진짜 뭐 실제로 타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청 노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꽤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사실 더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참 보면은 이 증시라는 게 다양한 방면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이 자리에 나오셨던 분은 네. 조선주가 앞으로 계속 간다. 왜냐하면 실적 수주액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수주액만 보면 그런데 또 이러한 이슈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아시긴 아셔야 될 그렇죠. 거거든요. 네. 우리 시간에서도 조선을 분석을 해야 돼요. 다양한 시각이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주가는 또 기업의 실적과 기업의 경쟁력과는 좀 더 차이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조선업 좋죠. 한때 뭐 삼성중공업 또 현대중공업 대단했지 않습니까? 대우조선의 양도 세계를 싹쓸이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또 많이 가성비에서 경쟁력에서 따라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숨 고르기를 하라. 살짝 우리가 숨 고르게 하면서 호흡을 조절해서 완급 조절을 해서 좀 더 실질적인 수익 가치가 더 좋아지는 내년을 겨냥해놓고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의 전략은 저가가 됐을 때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에서 좀 더 매수 가격이 저가가 됐을 때 매수하는 것도 내년이나 후내년을 본다면 전략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대우조선만 해도 비상경영을 선언했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울산에서도 비상이에요. 왜 비상일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분규와 또 노사 갈등뿐만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후판 가격, 그러니까 두툼한 이 철판이거든요. 선박은. 근데 이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어. 우리 시간에서 철강을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도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강 업체가 자동차 업계랑은 잘 어느 정도 좀 서로 간에 절충이 되는데 조선 쪽으로는 우리가 더 가격 밀릴 수 없다. 포스코나 등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가치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 당장 미래 가치만 봐서 기술력이 있으니까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수주를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인 내재 가치나 펀더멘탈은 내년이나 후내년 쪽으로 가야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은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저가 매수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가치, 그러니까 내년, 후내년에 더 좋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분규의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돌아와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분규를 통해서 납기일이 지연되고 또 진행될 뻔한 계약도 파기될 수 있거든요. 그죠. 이러면 아무리 1위 업체라도 신뢰도에 타격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이트진로 쪽에서도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화물연대, 지금 운송노조에서도 화물연대 집회가 지금 이천 청주공장에서 네. 청주공장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여름이 비수기에 술은 왜냐하면 겨울에 날씨 추울 때 술을 드시고 이렇게 몸이 열이 나고 오 좋은데 또 송년회 뭐 많잖아요. 그런데 여름도 사실은 준 성수기 정도 수준의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 휴가철이니까. 그죠. 맥주도 시원하게. 그럼요. 아 맥주 좋아하시네.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네, 네. 맥주 좋아하시는 것도 알게 돼. 자 화물 차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여러 가지로 화물 연대도 결과적으로는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단. 이 시위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결과적으로는 임금과 관련되는 운송료거든요. 화물 차주들은 마치 이제 개인 사업자처럼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공병 운임을 인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빈 박스도 계속해서 빈 병도 날라야 되니까 그렇죠.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것도 좀 인상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 뭐냐면 지금 이천 또 청주 공장에 주로 대거 이제 운송물을 담당했던 쪽에서 계약이 이번 달에 끝나요. 28일 날. 그랬더니 이제 화이트 진로 쪽에서 아 이제 끝났다. 계약 끝나니까 우린 더 이상 이제 이 업체들하고는 안 하겠다. 뭐 계속 뭐 인상해 달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입니다. 28일 날 계약 만료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그런데 진짜 뭐 아무래도 손실 규모가 좀 엄청날 것 같은데 예, 예. 앞서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8천억이라고 회사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이트젤로와 같은 뭐와 관련된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죠. 정확한 이제 금액은 서로 간에 추산되는 게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출하량만 보면 소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이천 청주 공장이 일단 출고 중단 사태가 계속 쌓으면 둘 수는 없는 거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해 운송이 지체되기 때문에 지금 화이트 진로도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자 이게 왜냐하면 웬만한 그냥 사소한 이슈가 아니라 임금과 고용 안정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파업이 끝나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업으로 인한 이 피해 보상을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이제는 기업들도 그냥 좋게 좋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조영도 마찬가지, 대우조선 해양도 마찬가지고 지금 피해 보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뭐 파업이 365일 지속이 되는 건 예. 아니니까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주가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악재가 어떻게 되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이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대표적인 기업이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이 임금 단체 협약을 위한 협상 잠정 합의를 했어요. 네. 최근에 화학이 뭐 또 그렇게 아주 뭐 호재인 건 아니지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업을 종료하고 울산 온산 공장이 생산이 재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을 바라볼 때도 계속 분규를 하고 있다, 생산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어쨌든 합의를 잘했어요. 그러면 이수화학과 같은 기업도 지금 대부분의 매출이 분규나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해결됐네? 그럼 더 똘똘 뭉쳐서 일을 잘해보자.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잖아요. 이러면 오히려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 개선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파업 이슈 하면 현대차와 뭐 기아를 현기차를 예.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이슈가 사실은 증권사에서는 악재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쨌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악재가 해소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현대차도 막 우리가 봄도 그렇고 가을도 그렇고 참 이 파업이 더군다나 뭐 기종노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네. 그런 사회적인 여론의 지탄도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최근에 또 상당히 흐름을 잘 타고 있거든요. 현대차 주가에 살짝 뭐 오르락내리락 흐름 뭐 반등 또 있을 수 있고 또 하락도 있고 업등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만 해도 매출이 36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3조 원이다. 상당히 괜찮은데 중요한 건 결국 하반기에 노사분규가 없느냐 이 부분 중요한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어서 이렇게 좀 포함을 해. 분규가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우리 이데일리 TV도 좋지만 검색을 하셔서 우리 이데일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검색을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한데 결국은 BTS다. 왜? Be, Believe, 신뢰. T는 토크, 소통입니다. 그다음에 S는 Share, 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BTS로 인해서 무분규가 없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면 SL도 있고요. 또 롯데칠성도 있고 동아 SD도 있고 오랫동안 분규가 없어요. 유한양행도 있고 롯데제가, 세아 FS. 다시 보기로 여러분들이 기업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트, 또 한국제지, 그다음에 유한 킴벌리 같은 회사.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그래도 꾸준히 스테디 셀러를 기록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우리가 기업을 평가하는 요인 중에서 한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어떻게든 분규를 잘 조정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현재 투자자를 관점에서 투자 심리 개선으로 또 수요도 있겠지만 미래 가치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업으로 BTS 여러분들이 무분규 기업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답은 BTS인가 봅니다. 네. 네, 오늘 파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계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